타이완 즉 대만은 16세기 말에 포르투갈인들에게 처음 발견된 이후 서부에서는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인 포르모사로 불렸습니다. 타이완이라는 섬의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포르모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으며 지형은 동쪽 바다와 접한 곳은 가파른 산지이고 중국 쪽은 완만한 평원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로는 야자나무, 농나무, 망고, 무화과 등이 있고 흑곰, 대만 원숭이 등의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타이완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배들의 통행이 잦은 그 부근의 바다는 태생적으로 열대 바다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나 폭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풍랑이 사납게 휘몰아치면 배가 순식간에 타이완의 해안선 한쪽에 있는 절벽으로 밀려가 난파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사 직전의 선원들이 바깥으로 섬에 상륙하면 그곳에 사는 헤드헌터, 즉 인간 사냥꾼으로 불린 원주민들에게 생포되어 살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방인의 머리는 야만인들의 전리품이 되었고 몸은 야만인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야만인들은 식인종이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관련 여행책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야만인들은 그 섬의 원주민으로 말레이 폴리네시아계였습니다. 그들은 어깨와 가슴이 떡 벌어지고 손발이 크고 입도 크고 코는 넓적한 편이었고 여자들은 얼굴에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두개골은 스컬 챔버라고 불린 해골방에 보관되어 젊은이들에게 그 안에서 자게 하여 담력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1682년에 타이완을 손에 넣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 원주민들을 길들이려고 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에 로버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상선 로버호가 중국의 야오닝으로 가다가 타이완 부근의 해역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남부 해역으로 표류하던 중 바깥으로 타이완에 상륙했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주민 종족 중 하나인 타이완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는 선장 부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청나라는 원주민들과의 교류 창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먼 곳에 있다 보니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를 보내 미국인들을 죽인 원주민들을 응징하려고 했지만 원주민들의 완강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시 부대를 파견해 가진 경로로 원주민 추장과 접촉했고 미국과 유럽의 난파선 표류자들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을 길들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1895년에 일본은 청일 전쟁에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타이완을 접수했고 타이완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타이완에는 자신들이 살아온 영역을 지키려는 고산족 원주민들과 대륙에서 넘어간 한족이 서로 끝없이 공격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타이완을 손에 넣은 일본은 일본군을 대거 상륙시켜 섬에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원주민들이 한족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높은 철조망을 설치해 사나운 원주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를 놓고 석탄과 금광 개발을 하고 원주민 학교를 세워 원주민들에게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 일부는 한족에 동화되어 인간 사냥꾼을 그만두고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원주민을 문명화시킨다는 구실 뒤에는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만 원주민을 일본인, 대만인 아래의 제일 낮은 계층으로 분류하여 그들을 천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족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는 원주민 의용대를 차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물러났듯이 대만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대만은 청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중화민국이 이어받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만의 정식 국호는 여전히 중화민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지배 세력이 있었지만
독립국가가 아닌 상태로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일본 등의 지배를 받았는데 오랜 기간 중국인들이 많이 건너가 살다 보니 한족이 주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본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존재한 산지족 원주민이 그 옆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원주민 규모는 16개 종족 몇십만 명 정도로 2천만 대만 인구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산지족은 본성인들과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상당수가 문명에 동화되었지만 일본 아이누족이 그렇듯이 오랫동안 주류들과 많은 차별을 당했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원주민들은 원주민의 권리 되찾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1994년에 마침내 산지족이 아닌 원주민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에 대해 대만 정부를 대표하여 총통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만에서 다문화의 상징으로 문화 보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